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의 만성백혈병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는 엄기성이라고 합니다. 예, 뭐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전화상으로는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기프구성 백혈병이라고 그러는 질환은 뭐 진단명에서 알수 있다시피 임상적인 경과가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질환입니다. 그렇지만 그 임상 경과는 극도로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해서 생존 기간의 중앙값이 대략 10년 정도라고 뭐 보고돼 있긴 하지만 그 생존 기간이 진단 후 수개월밖에 안 되는 경우부터 수십 년에 이를 정도로 그 매우 다양한 임상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대략 3분의 1 정도 환자에서는 평생 치료가 없는 환자도 있는 반면에 나머지 3분의 1은 환자는 진단되자마자 바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뭐 이런 경우는 기대 余命이 한 2, 3년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나머지 3분의 1의 경우에는 매우 다양한 시간 경과 후에 이제 증상이 발현해서 치료를 요하게 됩니다. 또한 그 진단명에서 알수 있다시피 그 림프구성 백혈병이란 말이 이 병의 경과를 어떤 질환인지 나타내 줍니다. 그 림프구성 백혈병이란 말은 이 체내에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성숙한 비림프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서 골수, 혈액, 뭐 림프절, 비장 내에 축적되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미국을 포함한 서구에서는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한 10만 명당 한 4명 정도가 그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렇지만 그 한국을 포함한 동양에서는 인해서는 매우 드문 혈액암입니다. 한국에서는 실제 보고가 10만 명당 약 0.1명 걸로 발생하는 걸로 돼 있어서 그 1년에 대략 한 60명 정도의 환자가 새로 진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서구와 비교하면 발생률에서는 약 35분의 1 내지 40배 정도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에서는 발생 당시의 평균 연령이 약 70대인데 비해서 동양인에서는 60대 초반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건강검진을 활발하게 시행함에 따라서 그 특별한 증상 없이 우연히 뭐 직장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뭐 백혈구, 특히 림프구 증가가 발견되어 진단되는 경우가 굉장히 가장 흔한 진단 형태입니다. 또 우리 사회가 이제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이 환자 발생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 증상 없이 그 백혈구 중 림프구가 증가되는 게 그것이 그러니까 대부분이고, 이때 림프구는 혈액 1마이크로리터당 약 5,000개 이상으로 증가되어 있을 때 우리가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일단 의심해 볼수 있겠습니다. 질병의 진행 시에는 체중의 감소, 주로 저녁에 식은땀을 흘리는 증상, 원인 모르는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더 진행 시에는 전신 림프절이 커지고, 빈혈이나 혈소판 감소,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면역 저하로 빈번한 감염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질환의 진단은 혈액 속에 성숙한 림프구가 1마이크로리터당 5,000개 이상으로 증가돼 있고 그 유세포 분석이라는 검사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검사로 보면 비림프구에서는 정상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야 될 물질, 주로 이제 비림프구의 다른 그 카운터파트인 T림프구에서 주로 발견되는 CD5라는 물질하고 다른 이제 비림프구에서 정상적으로 관찰되는 물질이 동시에 발현되는 그런 비정상적인 림프구가 있으면 진단이 되게 됩니다. 뭐 이런 유세포 분석에서 진단이 되면 대개 골수검사를 반드시 필요할 수, 골수검사를 진단을 위해서 반드시 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질환은 그 소림프거성 림프종이라는 질환이 있는데요. 이 질환은 이 똑같은 백혈병 세포가 주로 이제 림프절을 침범하고 혈액이나 골수를 침범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림프절은 커져 있으나 그 말초 혈액의 림프구 수치는 5,000 이하이고 빈혈이나 혈소판 감소 같은 이상 속에는 진단이 없는 경우가 이제 소림프구성 림프종으로 진단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질환은 백혈병 중에 유일하게 병기가 있는 질환입니다. 그 빈혈이나 혈소판 수치의 감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림프절 비대가
있는지, 그리고 몇 군데가 커져 있는지, 뭐 비장이 커져 있는지, 그 정도에 따라서 병기를 뭐 A, B, C로 분류하거나 아니면 저위험군, 중간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유전자 이상이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를 반영한 예후인자 예측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으며, 예, 염색체 중에서는 뭐 11번하고 17번 염색체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 특히 질환의 진행이 빠르고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반응이 안 좋은 등 예후가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은 진단된 모든 환자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위험인자가 적고 무증상인 경우는 치료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때까지 연구를 보면 이런 초기 환자를 미리 치료한다고 해서 생존율 등에서는 어떠한 아무런 이점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뭐 괜히 아무 문제가 없는 환자를 항암 치료해서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해서 결국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환자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는 2018년 국제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워크샵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주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지 말하는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 또는 저위험군의 환자는 질환에 빨리 진행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 때까지 관찰하는 것을 해야 되고, 진이 진행하고 있거나 증상이 있거나 활동성 질환일 경우에는 치료를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은 이제 증상성 또는 활동성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혈색소 수치가 10g 이하, 혈소판 수치가 10만 이하의 골수 기능이 제대로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다. 즉, 골수 기능 부전의 증거가 있을 때는 치료를 고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또 혈소판이 10만 이하라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10만 이하이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제 비장이 갈비뼈 아래로 6cm 이상 커져서 만져지거나 아니면 점진적으로 커지거나 증상을 동반할 때, 또 림프절의 경우는 10cm 이상으로 굉장히 큰 림프절이 있거나 뭐 이렇게 크지는 않더라도 점점점 커지거나 아니면 증상을 동반할 때, 그리고 림프구 수치가 한 2개월 만에 우리가 추적 검사를 했는데 원래 처음보다 50% 이상 증가되거나 또 림프구 수치가 두 배가 되는데 6개월 이상 걸리지 않을 경우, 이럴 경우는 저희들은 이제 질환의 진행이 빠르다고 판단해서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 수치가 절대적으로 치료를 결정하는데 절대적인 결정인자는 아닙니다. 수치 자체는 림프 수치가 10만, 20만이 넘더라도 대개 치료를 하지 않고, 왜냐하면은 경과를 관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림프구는 굉장히 작은 백혈구이기 때문에 이 백혈구가 10만, 20만, 30만이 증가하더라도 대개 증상을 일으키지, 합병증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외에 이제 치료에 잘 듣지 않는 자가 면역성 빈혈이나 협소판 감소증이 있을 때, 또이 림프절 이외에 백혈병 세포가 장기를 침범해서 증상을 일으키거나 그 장기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때를 또 치료에 고려하는 그 기준으로 삼고 있고, 다음과 같은 또 백혈병 관련된 임상 증상이 있을 때도 치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백혈병과 관련된 임상 증상이라 함은 6개월 이내에 10% 이상의 체중 감소, 뭐 다이어트라든지 뭐 식사 조절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그런 걸 하지 않고 저절로 이제 체중이 10% 이상 빠지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또는 심각한, 즉 일상생활이나 업무를 할수 없을 정도의 피로감 같은 게 있을 때도 임상 증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렴이나 감기 같은 감염의 증거가 없이 2주 이상 38도 이상의 발열, 또한 감염의 증거가 없이 한달 이상 밤에 식은땀 등을 주로 흘릴 때 우리는 백혈병과 관련된 임상 증상이 있다고 판단하고 항암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리자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환자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저희 병원을 내원한 약 300명 이상의 환자를 실제로 관찰해 봤을 때 실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100명 이하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30%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환자는 3 내지 6개월 간격으로 경과 관찰을 하고 있고, 심지어 어떤 환자는 1980년대에 진단이 돼서 30년 이상을 특별한 변화 없이 6개월 간격으로 혈액 검사로 경과 관찰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행이 만약 질환이 이제 진행이 되어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연령, 대개 65세 기준으로 하는 연령, 동반되는 심각한 질환이 있는지, 그리고 유전자 돌연변이, 특히 TP53이라는
이 종양을 억제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 또는 17번 염색체의 이상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걸 고려해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될 경우, 이제 저희 한국에서는 그 리툭시맵이라는 비림프구를 공격해서 파괴하는 단일 클론 항체 약물과 항암 화학 약품을 병용하는 FCR 요법이 현재로는 유일하게 환자의 생존 기간을 의미 있게 연장시킨 치료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요법은 90% 환자에서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반응을 보이게 되고 이러한 반응이 평균 6년 이상, 6년 가깝게 이러한 반응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부분의 환자는 경과 시간은 다르지만 결국은 예, 대부분의 환자는 재발을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의 치료로는 이러한 항암 화학약품을 포함하지 않는 표적 치료제만의 조합으로 예,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효능을 향상시킨 요법이 신약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가장 유명한 미국의 포괄지적 암 네트워크, NCCN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 지침에 의하면 1차 치료로 비림프구 수용체 경로를 억제하는 경구약제인 아이브루티닛, 상품명으로는 임브루비카라고 합니다. 그 단독 요법 또는 이와 비슷한 약물인 아칼라브루트닙과 항체 약물인 오비누트즈맙, 가사이버라고 하는데 이런 병용 요법 또는 암세포의 사멸을 억제하는 물질을 차단하는 베네토클락스와 그 오비누트즈맙을 병용하는 요법 중 하나를 선택하고서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환자가 이제 젊고 동반되는 심각한 질환도 없고 TP53이라든지 17번 염색체의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FCR 요법이 그 다음으로 권유되고 있는 요법입니다. 근데 하지만 국내에서는 불행하게도 1차 요법으로 의미 있게 환자의 생존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요법으로 인정된 요법 중에 1차 요법으로 유일하게 허가된 요법은 FCR 요법입니다. 다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NCCN 지침에 의한 그 병용 요법, 단독 요법, 이런 표적 요법제는 한국에서는 지금 국내에서는 요양급여가 인정되지 못하고 또 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FCR 요법은 항암 치료에 의한 그 백혈구 중그 호중구 감소증이나 감염 등의 문제가 될수 있어서 고령이나 또는 동반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투여하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투여하더라도 뭐 고령의 경우에는 항암제 용량을 상당수 감소시켜 줄여야 되고 그에 따른 항암 효능의 감소도 어쩔 수 없이 감수를 해야 됩니다. 또한 그 FCR 요법은 TP53 유전자나 17번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 이 요법이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NCCN 지침에 언급되어 있는 아칼라브루트닌 단독 요법이라든지 벤클락스타 플러스 오비누트즈맙 플러스 임브루비카 3제 병용 요법 같은 것이 대한 임상시험이 현재 국내 몇개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참가하는 것도 한 가지 뭐 방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조금 전에는 이제 1차 치료 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2차, 즉 이제 재발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유일하게 2차 요법으로 의미 있는 치료 요법, 결과를 보여준 요법은 경구 약제인 임브루비카를 복용하는 겁니다. 현재 이제 건강보험급여로 지원하에 이제 사용될 수가 있고, 이 약을 사용하는 경우 약 6개월에 환자 100명 중 95명, 즉 95%에서 환자가 반응을 보이고, 5년 동안 경과 관찰한 경우 약 57%가 뭐 환자 부작용도 없이 부작용에 의해서 치료에 탈락되지 않고 또 반응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치료를 그대로 받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5년 동안 경과를 관찰했을 때이 병이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을 확률은 약한20% 전후. 그리고 미세 잔류 질환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는 10%에 불과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세 잔류 질환이라고 하면 일반 골수 검사나 이런 걸로 봐서 현미경으로 암세포가 남아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검사는 이 전체 세포 중 100개 세포 중 하나 이상 암세포가 줄어들면 더 이상 우리가 알아낼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세 잔류 질환이라고 하는 이런 거는 좀더 정밀하게 보는 방법인데요. 이 미세 잔류 질환에서 뭐이 검출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전체 세포 만 개를 세서
그중에 하나 암세포가 그중에 하나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훨씬 더 이제 암세포 양이 더 줄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미세자류 질환의 이 양성이냐 음성이냐가 환자의 무진행 생존율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현재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된지를 보고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요법은 이제 벤클락스타라는 약과 리툭시마베 병용 요법이 이제 현재 건강보험 급여는 되지는 않지만 허가가 3월 말 내지 4월 초에 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요법을 시행하는 경우 이 재발이나 이전에 1차 요법에 재발하거나 반응을 하지 않는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은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70% 이상의 환자가 이 치료에 반응하고 무진행 생존 기간, 즉 환자가 이제 반응을 보인 후에 질환이 진행하지 않고 유지되는 기간의 중앙값, 이약 27개월에 달하며 아까 말씀드린 그 미세 잔류 질환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약 62%. 입니다. 뭐 기존의 다른 약물 치료는 뭐 1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인 성적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제 두번 이상 그 다발성 재발을 한 경우에는 현재 이제 국내에서는 벤클락스타라는 약이 단독 투여가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급여는 아직 되고 있지는 않고요. 현재 급여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차 치료 후 2년 이후에 재발하는 경우는 1차 치료 때 사용하는 치료를 다시 시행하는 경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2년 이내에 재발이거나 위에 언급한 여러 가지 표적 치료제에 반응이 없는 경우 없고 젊고 동반된 심각한 질환이 없는 매우 한정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이제 동종조혈모세포식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은 최근 부작용 및 합병증을 줄이면서 효능은 기존 치료에 비해서 우월한 여러 가지 표적 치료제, 임브루비카라든지 벤클락스타라는 이런 표적 치료제 같은 신약이 국내에 도입돼서 재발된 환자의 치료에 이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약물들을 조합하거나 또는 기존 약물과의 병용요법을 통해 치료 효과는 더욱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리 몸의 면역세포 힘을 증강시켜서 백혈병을 치료하려고 그러는 카티라는 면역세포 치료 요법 같은 게 아직 국내에서는 도입되고 있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좀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약들의 치료에 불구하고 아직도 이 질환의 치료가 환자나 환우들이나 의료진 모두 100%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의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지를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므로 특히 현재 표준 치료인 항암 면역 치료를 적용하기 어려운 고령이라든지 또는 심각한 질환을 동반한 환자 또는 1차 치료 종료 후 조기에 재발한 경우 이에 참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은 새로운 치료제 개발이 가장 활발히 시도되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끊임없는 의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만성림프성 백혈병의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간략하게나마 만성림프성 백혈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